자, 후석에서 비춥니다. 지금 뭔가 불안해. 지금 고프로 배터리가 간당간당 네, 아주 조금밖에 안 남았죠. 몇 프로예요 지금? 18%. 와우, 날씨 너무너무 더운데 하늘은 맑아, 심피해님. 그죠? 네. 근데 본차 어디 차죠, 지사? 아트원 전국지사. 차 하도 많이 팔으니까.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아트원 본점에서 출고하는 차량 영상 담는데, 기아에서도 하이리무진이 나오죠, 심피해님? 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전부 다 한번 비교해보고 싶은데, 아직도 하이리무진이 답답해. 기아에서만 나온 줄 알고 떡 계약을 하신 분들, 글로벤 하이리무진 또 발견하시면 속 터진다고 하니, 그런 분들 없도록 한번 철저히 비교해보겠습니다. 물론 저희 차 자랑을 하겠습니다만은, 아니다. 이쪽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더 낫다라고 하는 점 있으면 댓글에 막 남겨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랑 들어갑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틀립니다. 앞쪽에 날렵함, 그리고 후석 쪽에 보조 제동 등 디자인이 전혀 틀립니다. 그리고 재질이 틀리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재질이 뭐죠? 철판? 아, 또 그런다. 좀 유식하게. 영어로 스틸. 하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GFRP 글라스 파이버. 그리고 안쪽엔 러시아의 그 유명한 이슬라 단열재가 쫙 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운 뭐 여름철에도 끄떡 없습니다. 단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자주 설명드렸죠. 자, 외부에 솔라가 노블레 제트 썬팅 반사 필름이 되어 있네요. 예, 그리고 바닥 쪽에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사도 이렇게 썬팅 사이드 스텝 추가로 돈 주고 해야 되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사이드 스텝과 네온 커블도가 옵션으로 136만원 7인승 리무진 기준 맞죠? 네. 네, 어쨌든 뭐 금액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안쪽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하는 날,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와, 너무 시원하다. 안쪽은 천국. 에어컨 틀어져 있기 때문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 차량입니다. 맞죠? 네. 실내가 무슨 컬러죠? 세드브라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렇죠.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세들브라운 컬러가 상당히 많아요. 주문이. 그죠? 물론 코튼 베이지도 수용을 하고 심지어 미스티 그레이까지도 수용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세들브라운 못 산다. 더불어 없는 기능. 보조석에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그렇게 바짝 안 비춰도 제가 어차피 사진으로 첨부할 겁니다. 그리고 바닥 쪽도 한번 살펴봐야죠. 바닥 쪽에 컬팅 자수 베이스 바닥. 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사도 어차피 카펫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은 깔아줄 겁니다. 100%. 네. 자, 본 차량은 전체가 컬팅 자수 바닥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금액은 50만원. 그리고 상부에는 라인 매트. 자, 물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도 매트가 나옵니다. 그 매트 쓰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어쨌든 맞아요. 돈을 들여서 새로 이렇게 하는데, 오, 이게 체크 브라운인가요? 라인 매트. 네. 상당히 잘 어울리네요. 세드 브라운과. 그죠? 일단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는 못 구하는 컬러를 보고 있습니다. 보조 모니터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시 2열 쪽으로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2열 쪽 열어보겠습니다. 역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살 수 없는 컬러, 세드 브라운 컬러에 와 라인 매트, 요트 바닥이 아닌 라인 매트가 깔려있는 카페트가 네. 마치 거실 같은 분위기. 그리고 넓어요, 이렇게. 왜냐? 7인승 2열의 릴렉션 시트 뒤로 완전히 빼놓은 상태죠. 저 안에 들어가서도 한번 신발을 벗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고급져서 사이즈 스텝 밟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딱 앉아봤는데, 와, 공간이 너무 넓어요. 너무. 아, 7인승 순정 릴렉션 시트 뒤로 완전히 빼고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이렇게 릴렉스 되는 거 다 모든 분이 알고 있죠. 자, 이거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하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동일합니다. 다만 바닥 쪽에 추가적인 작업이 되어 있다. 베이스로 컬팅 자수, 그리고 상부에는 이렇게 라인 매트가 깔려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심피디님. 네. 허니콤 블라인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주름식 커튼이 달려 있죠. 네. 개방감 많이 떨어집니다. 완벽 개방, 그리고 완벽 차단.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햇빛 차단, 열기 한기, 그리고 프라이버시 효과도 확실히 있다는 거 자주 설명드렸고,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해서 전국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네, 커튼도 틀립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그리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없는 거 또 하나 있네요. 아, 아트 포켓이죠. 아트 포켓이 있고 없고 차이는 엄청난 차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장착만 해주면 여기에 각종 리모컨, 뒷좌석에서 핸드폰을 딱 보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목 쿠션 설명 안 했다, 심피엘님.
간단하게 탈부착이 가능한 아트원 50만 개 이상 판매고가 있는 목쿠션 정말 유명하죠. 카니발 1부터 시작해서 뭐 2, 현재 뭐 4세대까지 목쿠션은 대박입니다. 사이즈가 커야 돼요, 약간.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부 쪽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상부 쪽은 늘 자랑하지만 일단 기아 순정 하이리머진과 비교할 만한 거 모니터부터 갈게요. 신피님 모니터부터 비춰주세요.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자, 29인치 대형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용 핫스팟, 핸드폰의 핫스팟만 딱 열면은 바로 유튜브, 넷플릭스 실행할 수가 있는 것이 장점. 기아 순정 하이리머진은 21.5인치 그리고 스마트 DMB 그리고 미러링을 통해서만 연결이 가능한데 요즘 시대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맞죠, 신피님? 또 한 가지 있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머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홈 버튼만 딱 누르면은 무시동 상태에서 TV를 모니터를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 두 가지가 내장되어 있다는 거. 네. 즉 무시동 상태에서 3시간이면 뭐 축구 경기 하나 정도 영화 한 편을 충분히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무시동 상태에서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글로벤 하이리무진에는.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해달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7개의 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딱 맞기 때문에 잡소리가 없고요. 자, 이렇게 센터 쪽에 베이지 컬러 있고 그리고 블랙 컬러도 있죠, 심피디님? 네. 역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머진 취향 존중. 기아 순정 하이리머진은 뭐 이런 거 선택 못하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머진은 이렇게 베이지가 좋으면 베이지 컬러 그리고 블랙 컬러가 좀 블랙 컬러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심피디님 준비해 준 거 있는데요. 멋진 거 있죠. 우리가 고프로가 아무리 화질이 좋아도 바람이 시원한지 떨어지는 거 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이거죠. 와, 와우. 네 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에서 골고루 떨어지는, 거긴 안 될 건데? 아, 되네. 아, 와, 자,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가 이렇게 펠리세이드 송풍구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정말 이것은 여름에 정말 중요합니다. 더울 때는. 맞죠, 신피디님? 자, 어쨌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머진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보다 나쁘지 않고, 기능은 뭐 비교할 게 아니네요. 그죠? 에어덕트 구조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모니터 정말 짱입니다. 자, 후석에서도 이렇게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석으로 가시죠. 자, 후석에서도 비춥니다. 지금 뭔가 불안해. 지금 고프로 배터리가 간당간당. 네, 아주 조금밖에 안 남았죠. 몇 프로예요 지금? 18%예요. 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후석에서 설명합니다. 후석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그대로 시트, 7인승 리무진 시트 그대로 있습니다. 6대4 싱킹 분할 시트, 싱킹된 상태에서 2열이 뒤로 완전히 밀린 상태에서 이렇게 라인 매트 체크브라운 깔린 거 뭐 당연하고요. 자, 틀린 거 있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다른 거.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완벽 개방, 완벽 차단.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보다는 훨씬 더 개방감 좋다고 다시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센터 쪽에 이렇게 실내등을 켜면은 캠핑등이 들어오죠. 야간에 짐 정리할 때 훨씬 더 유리하겠죠. 네. 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주름식 커튼과 비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금액적인 부분, 가격적인 부분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즉 튜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514만원, 튜닝이 전혀 안 된 기아 순정 하이리머진 7인승 풀옵션, 시그니처 풀옵션 하려면 6,621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 즉 기아 순정 하이리머진 살 것인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머진 살 것인가의 선택은 소비자의 몫입니다. 더불어 아직도 기아 순정에 한 표 하시는 분들은 과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머진보다 장점 있으면 그 장점 댓글로 달아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더불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또 하나의 장점이죠, 신피디님? 네. 뭐죠? 빠른 출고. 그렇죠. 요즘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계약하면 최소 8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선주문 잔여 차량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면 이렇게 2개월, 3개월이면 원하는 튜닝까지 해서 품에 안겨드릴 수가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아트원 24 채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카니발 살 때는 반드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고민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아직도 기아 순정의 한 표라고 하시는 분들 그 이유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아, 이거 좋다.